그때 드리는 게 낫겠지? 들어가자. 어? 교실도 2D네. 아, 이게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네. 선생님,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시험 준비는 잘했지? 당연히 안 했죠.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후, 그렇게 열내다가 또 상담하는 거 깜빡하는 거 아니지? 오늘 끝나고 꼭 와야 된다. 그럼 이제 자리로 가서 준비하렴. 네, 선생님. 아, 그래, 여기까지 하자. 방송이니까. 으아, 굉장한 지식이 용솟음 친다. 이건 대체 경험상 맨 앞에 앉은 애는 개 못하던가 1등이던가 둘 중에 하나. 꼭 못하는 애들이 수업시간에 손들어가지고 선생님 갑자기, 그것도 있잖아, 그것도 갑자기 있잖아, 무슨 막 이렇게 학기 시작하고 그럴 때가 아니야. 2학기 때 좀 이미 내가 이 학년에서 많이 어긋났어. 많이 배운 것도 없는데 한 2학기 때, 한 1학기 중간고사 끝날 때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꼭 앞에 앉겠다는 애들이 있어. 공부 따윈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절대적인 자신감이 차있지. 나는 운에 올인했다. 아니, 고니가 여기 있잖아. 연필을 쓰려뜨렴 정답을 맞추는 건 시험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애들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여기 내 자리냐? 자리 개좋네. 애들아, 오늘이 시험 마지막 날이지? 준비한 만큼 긴장하지 말고 잘 볼 수 있도록 하자. 첫 교시부터 수학이라니 분명 어느 정도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머릿속이 하얘. 큰일이다. 와, 이 사람 진짜 이과생이 만드셨나봐. 이게 완전히 진짜 문제인데 이거? 어, 시험지가 완전 문제인데?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는 것과 비슷한 게 없어. 아예 모르겠다고. 무서워? 시험지가 보는 게 무서워? 저기 진짜 공포긴 하지. 이제 겨우 여섯 문제 풀었는데 졸리기 시작한다. 미치겠다. 벼락치기는 역시 좋지 않은 방법이었다. 항상 이렇게 깨닫고 다음 이제 기말고사 때도 또 이러지. 일곱 번째,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웃는 표정 2 마이너스 4 플러스 2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7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졸리지? 아, 제발 7번이 뭐더라? 아, 정신 차리. 뭐야 이거, 뭐 이거 풀다 자는 거야 지금? 설마? 이거 앞장인데 이거 뒷장도 아직 못 갔는데? 조졌네. 어? 뭐지? 좋은 로딩이다. 와, 마크 봐. 고등학교 마크 대박이다. 잘 만들었다. 어? 분위기 왜 이래? 뭐야? 이런? 얼마나 골아떨어져 있던 거지? 몇 시야 지금? 이미 바깥은 깜깜하고 저 시계는 고장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한 놈도 깨울 생각을 안 하냐? 기말고사면 좀 서로서로 깨워가면서 뭐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네 개 시험을 재웠다고? 어이가 없네. 선생님조차 날 안 깨워주신 건가? 그럼 오늘 상담은 어떻게 된 거지? 퇴근하셨나? 아, 오늘 선생님하고 상담하기로 했는데 잤어. 이거는 있잖아, 군대로 치면은 내가 후배랑 소개팅을 휴가 때 하러 갔는데, 휴가 때 가기 전에 군대 화장실에서 2박 3일을 잔 거야. 밤 되니까 엄청 춥네. 엄청 어둡네. 요즘 전력 문제 뭐다 해서 밤에 불이 안 켜질 텐데 이럴 줄 알고 기수 시간에 만든 손전등이 있지. 이거 써야겠다. 어? 이건 웬 공책이지? 표지엔 영호 내 이름? 손전등 살려면 F키를 누르세요. 아, 그 푸른 거탑에 나왔던 내용이야 사실. 습득한 메모나 노트를 확인하려면 공책을 이용하세요. 공책은 N키를 눌러 펼칠 수 있고 닫힙니다. 노트란 뜻이죠? N은?
F. 오우. 오우! 이 조명 내 어항에 꽂고 싶다. 굉장히 은은한데? 야, 근데 좀 이거 시작하진 않았지만 왠지 엔딩이 허무할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막다 벌어지고 그 다음에 엔딩에서 딱 눈을 떠서 시험을 보고 있을 것 같아. 요즘 그런 공포 게임도 많아요. 왠지 그런 느낌 좀 들어. 이상한 밤이었다. 나는 딱 하루 남겨두고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밀린 숙제를 하고 있었다. 너무 졸린 나머지 그만 골아떨어지고 말았는데 그만 일어나 보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자세 왜 이래? 먼지 때문에 아직 작동시키면 안 돼요. 누가 여기 에어컨 좀 청소해 줄래? 지연 쌤이. 에어컨 청소? 꽤 오래 정도 붙여져 있는 거지만 뭐 날씨가 더 더워지기 시작한다면 참지 못한 누군가가 먼저 청소하겠지. 아, 이거는 뭐. 아, 순간 핀지 알았네. 되게 디테일한데? 소화존도 진짜 저런 위치 있잖아. 뭔가 칠판에 우리 반 애들 이름이 잔뜩 적혀 있다. 나도 적어놔야 하려나? 칠판에 상호작용을 하면 세이브를 할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자주자주 세이브하도록 하세요. 칠판이 세이브네. 지금. 그러네. 잠깐만. 후관 2층 우리 반 교실. 일단 뭐할게 없으니까 나가죠. 아까 보니까 3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 선생님인데? 송 선생님? 어휴! 송 선생님! 괜찮으세요? 뭔가 좀 이상하시네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 아니죠? 아무래도 일단 이리로 와볼래. 상담 때문이시라면 내일 뵙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게 좀 지금은 많이 늦어서요. 하, 역시 내일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바보 같은 놈. 밤에. 밤이라고, 이 멍청한 놈아! 밤이라고! 이리로. 네? 당장 이리 쳐오라고! 오! 오! 체력 따라서! 미친! 와, 야, 뭐, 저걸 안 눌렀으면 체력 계속 따라? 어떻게? 와, 일단, 야, 뭐, 막 눌러야 돼. 송선이 완전 미쳐졌어. 어떻게든 빨리 도망쳐야 될 건데, 숨어야 되나? 일단 숨는 게 나을 것 같아. 숨기에서는 숨을 만한 곳 찾아 2키를 누르세요. 여기야! 여기도 안 돼? 그래, 여기라고. 냉장고? 아, 냉장고가 있으면 없지. 아, 체력 두 칸이나 달았어. 아니,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길을 눌렀는데, 메모지 때문에 안 가졌어. 이 메모창 때문에. 이제 간것 같아. 여선생님, 밤이 되면 격렬해져? 그러게요. 아주 그냥 체력이 후덜덜하게 빠졌네. 나와, 나와. 시작부터 왜 이래?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뭔 소리야? 아, 이걸 눌러서 나는 소리야. 깜짝이야.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고. 나 잠깐만. 엄마한테 카톡 하나만 보내자, 야. 나 무서워서 보내는 거 아니야? 됐어요. 무서워, 빨리 왕? 아니, 그 김밥 한줄 사다 달라고. 배가 고파서 페이지 한 장을 얻었다. 무슨 페이지일까? 볼까요?
메모. 뒤틀린 짝사랑. 학교의 다른 놈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미나, 걘 너무 사랑스럽다. 나한테까지도 잘 대해준다니. 내가 좀 통통하고 재미없고 똑똑하지 않다는 건 안다. 그냥 덕후지 뭐. 게다가 걔 쫓아다니는 남학생이 한둘이냐고. 어느 때부터인가 1-B반에 명균 녀석도 계속 미나를 따라다니며 치근거리는데 그건 못 봐주겠다. 그 녀석이 미나를 괴롭힐 때 내가 막아준다면. 혹시 알아? 미나가 날 다르게 봐주지. 이건 뭐야? 지금 주인공 이름이 세호 아니냐? 아닌가? 세호가 그 뚱뚱한 애였지? 미나가 인기가 많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기억이 안 나. 주인공이 영호지, 그치? 어, 세호는 그 처음에 봤던 그 뚱뚱이일 거야. 걔 공부 잘한다던데. 그런 애를 집어야 돼, 사실. 그 여자가 우리 선생님인 리가 없어. 눈깔이 뒤집혀져서 완전 미친 사람처럼 쫓아왔단 말이야. 혹시 연쇄살인마 같은 게 아닐까? 잠자고 있는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학교도 완전히 이상하게 변했어. 그래, 이건 아마 꿈일 거야. 스트레스 때문에 악몽을 꾸고 있는 거라고. 난 내 볼을 꼬집기 시작했다. 하지만 열심히 꼬집은 만큼 열심히 안 푼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이게 현실이라는 걸까? 빨리 경찰이든 뭐든 불러야 해. 아, 핸드폰 집에 놓고 왔네. 그렇다면 일단 학교를 빠져나가야겠어. 와, 이거 현실적인 게임이야. 시험 기간에는 핸드폰 안 갖고 오는 애들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 핸드폰이나 mp3를 아예 두고 왔어요. 혹시라도 그게 올려서 그것 때문에 시험 때 잘못될까봐. 지도를 볼 수 있네? 마이 클래스 1-2반. 가만 있어봐. 지금 일로 가면은 이쪽으로 지나가네. 아, 그러네. 어디로 가야 되지? 4층까지 있네? 일단은 2층을 다 스캔하자. 잠깐만, 지금 몇 반이야 여기가? F 세이브. 어? 그래, 이런 단서가 있어. 물병 하나를 찾았다. 이런 건 다 돌아다니다 보면 나와. 쓸만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어? 이게 하나하나 다 파밍할 수 있는 건가? 아니구나. 이거 책상 하나당 파밍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면 귀찮아서 못하지. 후레쉬요? 무서워? 그런 거야? 켜주길 바래? 안 켜겠네. 뭔 소리야? 앞에 뭐 있다. 아씨, 소리 때문에 키게 되네. 안 키려고 했거든. 뭐야 이거는. 담임쌤이야,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 특히 내가 영어 선생님인데 설마 영어 점수가 바닥치진 않겠지. 아무튼 이번 화이팅하고 사랑해. 뭔 소리야. 야, 잠깐만, 사람 걸어다닌 소리가 나. 아, 빨리 들어가. 발소리 나는데? 슈발? 여기 이제 열려있는 거 아니야? 아이씨, 발소리 뭐야? 이게 누구 있는 거 아니야? 어, 무서워 죽겠네. 왔다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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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일로 일로 숨어. 야, 달리는 게 없냐? 아, 달리는 게. 시프트 시프트. 와, 미치겠네. 화장실. 어여, 들어가. 어, 들어가. 어여, 들어가. 오, 오, 오. 어이, 미친. 와, 이거 프리한 게임이네 이거.
야, 이거 파밍 쉽지 않지 이러면 게임이. 야, 이런 파밍 쉽지 않지 게임. 이거 되게 빡센 게임인데? 이거 특정 구간만 이런 게 아니야. 지금 보니까. 야, 화장실 다시 한번 찾자. 혹시라도. 이런데 하나 남겨두고 온 단서 있으면은 진짜 끝까지 헤맨다. 여자 화장실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도 들어갈 수 있네. 왠지 뭐 있다. 이거 봐. 데브 몬트 녹차를 하나 찾았다. 얀데레가 남자 바람 핀거 발견해서 감금시키고 죽이려고 찾아온다고? 상상력 무서워. 아, 여기 또 열린,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 지금 2층도 다못 다녔는데. 2층에 계시는 거 아니야, 선생님? 불길하네. 내가 2반까지 갔어. D반까지는 가야 되거든? 와, 2반. 아니야, 소리가 나, 소리가 나. 저기 있어, 야, 저기 있어. 1층 먼저 가, 1층 먼저. 왼쪽에서 소리가 나. 가만있어 봐, 여기 어디야? 모든 1학년 남학생이 알린다. 배수구가 막혀 1층 남자 화장실은 폐쇄되었으니 다른 공지가 있을 때까지 불편하더라도 위층 가서 이용하도록. 아, 이러면 여기는 못 숨어. 잘 만들었네. 페이지 한 장을 얻었다. 자. 자, 게임 도중에는 인생 상담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방송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게 뜬금없으시네. 자, 500원! 아니, 여기서도 500원을 얻다니. 아, 이거 아예 안 열린다. 1층을 숨을 데가 아예 없는 거야. 1층에서 뭔가 있으면은 안 나가지지. 본관 쪽은 열려있을지도 몰라. 3층에 카페테리아가 본관이 연계되시냐면 이따 한번 가보자. 잠깐만요. 3층에 카페테네. 아, 저기. 저기 또 연결되어 있는 데가 있나 보네. 메인 빌딩하고, 그니까 이게 그거야. 건물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야. 이게 하나랑,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건물이 있는 건데, 중간 여기 통로 다리인 거야. 아, 너막또 소리가 막 나는 거 같네. 일단 C반. C반 잠겼어? 시바는 잠겼다. 이러면 편하지. 아, 뭔 소리야? 또막 소리가 나는데? 와, 미치겠네 이거. 야, 뭐 게임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난이도 왜 이렇게 어렵냐? 아, 욕한 게 아니에요. 아, 욕한 게 아니고.